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신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청춘 중 사무엘 울만. 인생 정원이었습니다. 다시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청춘 중 사무엘 울만. 좋은 시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명시 한동 한노인종합복지관 인생정원입니다. 너무 좋은 시네요.